안녕하세요.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사는 애틀맘입니다. 작은 집의 부엌과 옷장이 너무 잘 설계를 해놓은 것 같아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아이디어 얻어가세요. 작은 집에 팬트리가 없는 경우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 속에 또 슬라이딩 도어를 넣어서 물건들을 층층이 보관도 하고 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쉽게 알수 있고 꺼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슬라이딩 도어 속에 슬라이드. 오, 이거 정말 정말 알차죠? 집인데도 이렇게 펜을 밖으로 빼서 냄새가 안 나게 처리를 했네요. 아우, 신경 많이 썼고요. 진짜 펜출이나 다른 거 없어도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거. 굿 아이디어. 설거지하면서 밖을 바라볼 수 있어서 답답하지도 않고 싱크도 하나로 크게 느껴지게. 설계 잘했죠? 지저분한 거는 샥 올려서 이 안에 뚜두두두 정리해놓으면 되고요. 어우, 정말 마음에 들어요. 냉장고 안쪽에 쏙 깨끗하게 집어넣은 것도 좋고요. 그리고 세탁기와 건조기도 이렇게 문 달아서 안에다 넣어놨어요. 지저분한 거 손님 왔을 때안 보이고 좋잖아요. 근데 어쨌든 구조는 너무 마음에 든다. 구조 잘 됐어요. 네, 너무 좋은데요. 이 정도면 짱이다. 참잘 됐어. 구조는. 이렇게 작은 데서 이렇게 빼기 힘든데. 여기서 블랙버스 에어리어네. 오, 좋다, 좋다. 작은 부엌치곤 진짜 잘 만들었는데요? 여기 일할 수 있게 테이블, 서서 일하는 테이블도 하나 놓고. 야, 정말. 딱이다, 딱이야, 자기야, 여기. 두세 식구 살기에는. 옷방도 한번 볼까요? 정말 좁은 옷방인데요. 거울에 거울 뒤에는 주얼리를 걸고 넣을 수 있게 해놨고요. 와우! 신발장과 또옷 동시에 수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. 정말 버릴 곳이 하나도 없죠? 미국 사람들은 신발을 이렇게 안에다 보관을 해서 갖고 다니거든요. 이거 신발이 뭐한 50켤레는 되는 것 같아요. 걱정이 없겠네요. 신발장 아이디어도 참 좋은 것 같고요. 이렇게 깊숙이 안 입는 옷들도 넣어놓고, 위에 서랍장이 좀 투명하면 보이고 좋을 것 같기도 하고, 지저분한 게 보여서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. 아무튼, 겨우 한명 들어갈 정도의 구조인데도 이렇게 알차게 해놨네요. 마당에 차 세울 곳이 많은 애틀랜타라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. 거라지를 이렇게 마루나 오피스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답니다. 감사합니다. 애틀랜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.